젊은 청년들,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간이 없어. 아, 아까 했어.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진짜 우리가 저 민노총 6만 명에 대항해서 아까 많을 때 3천 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집에 가셨는데 우리가 3천 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20대 1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저 건너편을 보십시오.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이겼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대한민국 만세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자유의 우시민 여러분 만세! 자, 우리 총무님 올라오셔서 회개 보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디 가셨어요 도대체. 자, 그리고 오늘 식당은 동영관입니다. 동영관. 여러분들 뭐 한 돈만 원씩 내시면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식당에 가셔서 같이 드시고 집에 가십시오. 배고프잖아요. 자, 우리 총무님 올라오세요. 자, 일로 나오세요. 회계 보고 해주십시오. 아, 11월 3일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회비 176만 8천 원, 집회 준비비 194만 2,600 원, 오늘 그친 회비 128만 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식당은 동영관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밥 먹는데 가장 정이 커집니다. 우리 애국가는 4절까지 같이 부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애국가 4절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만세! 애국 시민 여러분 만세! 오늘도 이 집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 6만 적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12개 장교단체 전군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해병대 특전사 그리고 미션 310 특전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군대 간부로 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군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군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파만파 애국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 옆에 보시면 하늘을 입으신 우리 힘을 흘리는 우리 순수한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이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